되시죠? 네. 그럴 때는 야! 하고 하세요. 야! 그래야 내 안에 화가 나가요. 이 화가 나가야 좋은 게 들어오는 거예요. 만약에 여기 쓰다 보면은 몇 년 동안을 이렇게 주부들을 만나다 보니까요, 보여요. 저는 아픈 분이. 네, 아픈 분이 보이니까 그 아픈 분은 눈을 일부러 피해요. 왜냐하면 자기 보는 거 아니거든요. 제가 일부러 피하는데, 야, 그런 분들께 더 부탁드리고 싶어요. 저도 아픈 봤거든요. 3년 동안을 6층 아파트에서 이거 떨어지면 죽을까, 깨질까, 죽을까, 깨질까 하고 살아봤어요. 우울증에. 소심한 성격이었어요. 안 믿어지시겠지만.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격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요. 노력하시면 되세요. 내 안에 아직 뜨거운 아이가 있거든요. 그 아이 다시 끄집어내시고.